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일반 접종이 오늘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한 첫 발을 뗀 셈이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정부가 제약사 네 곳과 계약을 맺고 4,400만 명이 맞을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대량 접종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야당의 견제권을 대폭 줄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7분 만에 기립표결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대변인이 김 위원장을 뜨내기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 가수 밥 딜런이 자신이 작곡한 600여 곡의 판권을 유니버설 뮤직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이 최대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한 인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 세계 처음으로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곧 승인을 마치고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국이 한정된 물량을 두고 치열한 백신 확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인 먼저 맞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전 세계 첫 번째 백신을 맞는 접종자는 누구일까요? 만나보시죠. 유종 기자입니다. 접종 안내를 받은 할머니의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첫 일반 접종자로 선정된 할머니는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도 뜨기 전 일찌감치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면 91세가 되는 키넌 할머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what do you say to those who might be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having this?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초저온 이송 과정을 거쳐 1차 80만회 분이 70개 거점 병원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요양원 거주 노인과 80대 이상 노인 가운데 지원자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When we heard that we got the vaccine now, and we felt that actually the crisis is going to come to an end.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11일, 캐나다도 10일 사용 승인을 받아 이달 중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Now, vaccines are coming. Canada has secured an agreement with Pfizer to begin early delivery of doses of their vaccine candidate. 영국과 캐나다는 7종, 미국과 유럽, 인도네시아가 6종, 일본도 3종류의 백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의료진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에선 물량 부족 사태가 우려돼 일부 주에서 제비 뽑기로 대상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앞서 미국인들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88%인 4,400만 명분 물량을 내년 2월부터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접종이 시작되는 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백신 보관과 유통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네 곳과 개별 협상으로 3,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박스 1,000명분까지 합하면 4,400만 명분입니다. 당초 3,000만 명분에서 백신 부작용 등을 감안해 물량을 늘렸습니다. 백신은 3상 시험이 진행되고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된 제조사 가운데 제조 방식별로 각각 두 곳씩을 선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이 완료됐고
화이자와 얀센은 구매 협약, 모더나는 공급 협약 단계로 모두 이달 중 계약을 마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 국내 도입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는 물량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백신 공급 시기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량은 우선 확보해두고 그다음에 각 백신의 특성에 맞게 가장 안전성 검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 국민들에게 천천히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거지. 네 개사 백신이 보관, 유통도 제각각이어서 준비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의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국과 독일은 이미 별도 센터를 구축했지만 우리는 전단반을 꾸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부작용 면책 요구에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세 곳의 제약사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등에 대비해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불안했던 은이 최대한 먼저 백신을 맞겠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남들 맞는 거 보고 맞겠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어린이는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누가 먼저 맞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이현수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 군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한 20% 차지한 소아는 아직까지는 임상시험이 전혀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상자들은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지만 남은 물량에 한해 일반 국민은 접종비 일부를 내거나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료 접종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접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에 동의할 경우에도 개인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절반 정도 접종을 마치면 급속하게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접종 시기입니다. 얀센 400만 명분을 제외하면 4천만 명분은 간격을 두고 두 번 접종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접종 시기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좀 빠른 하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게 면역이 많이 생성되지 않으면 결국 금년 11월 같이 대유행이 올 것이 뻔하거든요. 정부는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결정이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협상 내용을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궁금증을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영국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벌써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를 딱 밝히지는 않았어요.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얀센은 이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 해도 내년 봄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공급 순위가 밀려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공급이 되면 접종 시기도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상반기에 먼저 마치고 나머지 백신은 공급받는 대로 순서대로 접종할지 아니면 백신을 일제히 확보한 뒤 접종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성 때문에 좀 늦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접종 시작을 늦출 수는 있지만요. 일단 확보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성이 검증되면 바로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부는 일단 우리 국내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해외보다는 심각하지 않아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성급하게 들여오기보다는 외국 사례를 충분히 관찰한 뒤 들여와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백신 구입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백신도 전 국민 접종량을 단기간에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접종을 시작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외국에 비해서 물량 확보가 이 적고 시기도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각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약사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정부가 보상하고 책임진다는 면책 조항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이 부작용으로 인한 기업 배상도 정부가 지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으로 빨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정한 대로 세계적으로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또 우리만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애당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백신 부작용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요. 제조 방식이 다른 두 가지의 백신을 네 개의 업체에서 이제 들여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담긴 백신을 주입해 항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약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백질로 포장해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네. 해당 백신은 모두 전신 통증이나 쇼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조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사용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나 혹은 인구의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미 확보한 나라도 있습니다. 부작용에 따라 폐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이 독감 백신은 접종자가 백신 종류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코로나 백신도 뭐 난 화이자, 난 모더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으로선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백신에 접종자가 몰리면 백신 품귀 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그리고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사법기관 탄생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될지, 권력을 비호하는 기관이 될지 논란이 큽니다. 자,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은하 기자, 야당이 반발은 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의결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른손을 잡아챘고 그 과정에서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반대 토론조차 없이 기립표결로 7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력 말하면 똑똑히 먹혀야 합니다. 우리도 집권 해본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의리가 더 감춰질 것 같아. 야당은 오후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계속 이런. 결국 오후 전체 회의는 정회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 또 있죠. 네, 5.18을 왜곡하거나 이 잘못된 사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받는 5.18 특별법이 조금 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밖에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6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야당 동의 없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야당의 견제를 약화시킨 겁니다. 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45일 동안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 주장인데 야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견제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전체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서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됐습니다. 법률권 출신이 5명이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겁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홍보하며 만든 거부권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안치기 위해 야당이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 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또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이르면 연말 안에 공수처 출범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공수처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도 했지만 거대 의석수 앞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대 90일 동안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마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범 여권 인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야권 몫으로 배치된 뒤에 여당 안에 찬성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을 90일간 더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시간 17분 만에 표결로 종료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조수진 의원님 제가 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저희 의원 계세요. 조수진 의원님. 내 미국 온 게 아닌데. 안건조정위의 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정원 6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목 1명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앉힘으로써 법여권 4명, 야권 2명 구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찬성 규정에 따라 90일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법여권 의석수는 180석을 훌쩍 넘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모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 무도함에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겠지만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관행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법사위 회의도 여당의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공수처가 대체 뭐기에 여야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공수처가 좀 낯섭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우선 공수처 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렇게 검찰총장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도 해요. 원전 수사처럼 검찰에서 진행 중인 이 현 정권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공수처법을 따져보면요.
현직과 퇴직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다룰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당 범죄에는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이 이런 범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네.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무조건 넘겨야 하고요. 네, 현재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퇴직한 백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이런 사건들도 공수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구성을 누가 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건 검사들이 파견돼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우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검사 4~5명이 한 부서를 이룬다고 하니 5개 부서가 생기는 셈인데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또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고 이제 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통해서 보면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오늘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검사들이 파견받아서 이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이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걸 보면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서 뭘 하려는지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정권 입맛에 맞게 꾸려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할 때 문제 삼았던 사건이죠. 이른바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를 술접대하고 회유 협박도 받았다고 옥중 편지로 폭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편지 속 여러 가지 내용 대부분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는데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술접대 사실을 검찰이 미리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건 모두 3명입니다. 술접대 상대로 지목된 검사 1명과 술값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두 사람을 연결해준 이모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해당 검사가 100만 원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걸로 봤습니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기엔 해당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다른 검사 2명은 술접대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어서 내부 징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 수뇌부의 술접대 검사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이미 비위 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언론 보도를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남부지검과 대검찰청 지휘라인이 검사들의 비위를 이미 알면서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는 또 이렇게 검찰이 야당 정치인의 범죄는 은폐해줬다. 여권 인사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었죠. 검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혹의 시작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엿새 전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이었습니다. 당시 국감장에선 이 문건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은폐하고 보석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을 회유해 여권 로비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윤건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로비를 했다는 주장 아니에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수십 차례 소환 조사했다는 짜맞추기 의혹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은 이미 제3자에게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었고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한 건 수사 대상이 여럿이고 사건이 복잡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 전 회장 문건에서 비롯된 의혹을 근거로 라임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상당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데 이어서 판사 문건의 존재 등을 이유로 직무를 아예 정지시켰죠.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 판사 문건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판사 문건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서울 고등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로 판사 문건을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되돌려받아 수사 자료를 사실상 돌려막기한 의혹이 있다고 본 겁니다. 대검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사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데이터 복구팀을 지원한 경위 등도 서울고검의 조사 대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 문건 등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시의 시기와 경위를 볼 때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해 의견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서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모레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변 후보자가 자신의 강남 아파트 가격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위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싼 게 아니냐는 거죠. 조현선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입니다. 14가구가 사는 한계동의 나홀로 아파트로 2002년 준공됐습니다. 변 후보자는 전용면적 129제곱미터 아파트를 2006년 5억 2,300만 원에 샀고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2019년 공시가격인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치고는 가격이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93제곱미터가 2018년 8억 4천만 원에 팔린 뒤 거래가 없어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봤습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1년 뒤 들어선 2차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인터넷에 18억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안 가고 뭐 잘해봤자 15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으니까.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지난 10월 122제곱미터짜리가 1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앱에서는 변 후보자 아파트를 두고 여기가 유명한 변품 아냐, 집 안 보고 살 의향 있다 등의 풍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질문에 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강배동 아파트 가격 축소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하여튼 잘 지켜보고 제가 나중에 하여튼 청문회 준비 기간을 국민들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현행법상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시가격과 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 후보자 아파트 실거래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조만간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전해드렸죠.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서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을 뜨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 비대위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30대와 40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자신이 일조한 것에 대한 반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내일 대국민 사과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한 날과 겹쳐 사과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당내 이야기는. 오히려 이슈를 흐트리는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내 3선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지금은 대여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김 위원장 사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 위원장 사과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면책특권 앞에 저 네 글자는 뭘까요? 네, 거리두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거리두기를 안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국회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 주도형 생활 방역을 실천할 때 이번 겨울고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가도 불안한데 저 정도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국회는 거리두기 지침에서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자 국회도 매뉴얼을 수정해서 운영 중인데요. 상임위 회의장 같은 경우에 1.5단계부터 50인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저기 이제 오늘 회의장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니, 세어봐도 5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네, 이럴 거면 매뉴얼은 왜 만들었나 싶은데요. 어제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거리 두기가 무색한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하는 당직자, 취재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2월 이후 4번이나 셧다운을 했는데요.
국민은 생업까지 포기하는 마당에 민생과 상관없는 공수처법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국회의원이라면 거리두기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저요. 저 글자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시청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 지지율이 51.4%로 여권 후보 지지율인 37.1%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 다 합친 지지율이 여권보다 높은 건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천, 타천으로 여러 후보들이 후보군에 오르내리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아예 공식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도 있어요. 이 딸 마약 사건 이후에 이 조용히 지냈던 홍정욱 전 의원도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SNS에 2008년 총선 얘기를 꺼내면서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벌써 구설수에 오른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이혜훈 전 의원이 최근에 15년째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집주인 전화를 받는 날은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라고 서러움을 토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배우자 명의로 26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권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이 야권보다는 네. 덜 북적이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예전처럼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듯한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참고로 박 장관은 소속 공무원 70%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누구나 좋은, 훌륭한 후보는 아닐 겁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번엔 좀으로 정해봤습니다. 출마자는 많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라 다 좋아서 누굴 찍을지 고민이다. 이런 선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높아졌죠. 수도권에서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13만 개 영업시설이 추가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이제 잠시 뒤 9시면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을 텐데 퇴근길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저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당장 오늘부터 영향을 받게 될 학원과 PC방, 음식점이 모여있는 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평소보다 사람이 적은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2단계 때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대형마트와 상점, 백화점, 영화관과 PC방의 영업도 중단됩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 곳이 문을 닫았고 46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네, 학원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고요? 네, 제가 낮 시간에 서울 목동 학원가를 돌아봤는데요. 대학 입시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시교육청 자체 결정으로 모든 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됐는데요. 학생들은 당장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도 학원도 갈 수 없으니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집에서는 솔직히 공부가 안 되니까 독서실을 많이 가는 편인데 학원은 안 여는데 스터디 카페나 PC방 같은 곳은 문을 여는 거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맞벌이 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이후에 마땅히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무턱대고 안 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편의적이지 않나. 학생들이 독서실과 PC방처럼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시설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검사를 한 사람 중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양성률이 5%에 육박했다는 점입니다.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 5곳의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술집은 방문객이 카드와 칩을 함께 만져 감염 우려가 크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고 일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객석과 게임 좌석을 미분리하고 마스크 안내문, 손소독제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되어 해당 업소는 집합 금지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도 급증의 문제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4배나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4.97%로 5%에 육박했습니다. 3차 대유행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차 대유행 때인 2월 6.97%입니다. 확진자는 594명으로 6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양성률이 치솟아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서울에 있는 62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운데 입원 가능한 곳은 6개만 남았습니다. 컨테이너 1개에 2명에서 3명 수용 가능한 이동식 컨테이너 병상 설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서울의료원 본원에 48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울의료원 분원과 서북병원에도 컨테이너 병상이 도입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서울과 대전의 수능시험장 4교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감독관은 종이 잘못 울린 거라며 걷어간 시험지를 돌려주고 각각 2분, 3분 추가 시간을 줬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줬다고 호소합니다. 잘못 친 종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수능 4교시 시간표입니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보죠. 과목당 시간은 30분, 이 안에 20문제를 풉니다. 이게 시간을 주로 안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한두 문제 이상이어야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이 문의하니 추가 시간을 준 만큼 교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수능을 본 서울의 한 재수생, 듣기평가 방송사고로 삼수를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서울시가 방송시설을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50만 원 지급 판결했습니다. 2006년 수능 때는 감독관이 결시절 안에 도장을 잘못 찍어서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재판부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8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이번 사건 일부 학생들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종료종을 돌린 이 과실과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잘못 친 종에 대한 배상 책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중가수로는 사상 처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이 평생 만든 노래의 판권 모두를 팔았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친숙한 이 노래는 우리나라 포크송대가 고 김광석이 불렀지만 사실 원곡은 밥 딜런 노래입니다. 21살 때 가장 좋아하는 시인 토마스 딜런을 따라 개명한 뒤 평생 음유 시인으로 살아온 밥 딜런. I think of myself as a song and dance man, you know. 가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도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수상식엔 불참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자신이 쓴 전곡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60년간 만든 600곡의 노래를 모두 유니버설 뮤직에 팔았는데 계약 내용은 비공개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즈는 공개된 판권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로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통상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데 올해 79살이 된 딜런이 죽은 뒤 받을 저작권료를 미리 현금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딜런 측은 은퇴는 아니라며 더 편한 환경에서 계속 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에도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은 여전히 딜런의 음악을 부르고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주 14일 미국 대선을 최종 확정하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270명을 훌쩍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별 선거 결과와 다른 투표를 하는 이른바 선거인단의 배신표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워싱턴 등 미국 대통령 4명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큰 바위 얼굴 옆에 아버지도 넣어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들과 같은 반열에 올린 겁니다. 대선 결과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Now here's what I do. I'd ask whether or not you think I will someday be on Mount Rushmore. But no. Thank you very much.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또 나왔습니다. You know, this was like from a third world nation, and I think the case has been made, and now we find out what we can do about it. But you'll see a lot of big things happen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현지 시간 오늘 선거 관련 수십 건 소송의 최종 심판이 연방 대법원에서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의 배신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별 선거 결과와 다른 선택을 하는 선거인단을 배신표로 부르는데. 현행법상 최소 19개 주에선 배신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4년 전 선거인단 투표 당시에는 배신표 6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긴 306명. 대선 결과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배신표가 2016년 배신표를 넘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 왼손 에이스 계보에서 류현진의 뒤를 이을 후보는 단연 구창모죠. 올해 한국 시리즈를 재패했고 내년엔 도쿄올림픽이 구창모를 기다립니다. 차공성근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주한 타선을 꽁꽁 묶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구창모. 승리를 챙겼던 5차전 영상은 20번도 넘게 돌려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임무를 완수를 했거나 이제는. 난공불락이었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를 부상으로 날린 구창모는 결국 정규 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즌이었던 것 같고 50점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부상만 없으면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에는 규정이닝 달성과 함께 도쿄올림픽이란 큰 목표가 있습니다. 김광현과 류현진 등 자원 메이저리거들의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구창모가 대표팀 1선발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줬던 김경문 전 NC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마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꼭 김경원님께 보답을 하고 싶지만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의 왼손 에이스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내년에 더 큰 도전이 구창모를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차공성근입니다.
배구 경기에서 제대로 때린 스파이크 서브는 보고도 막을 수가 없죠. 한국전력의 코수염 사나이 러셀이 올 시즌 압도적인 서브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브로 상대 코트 구석구석을 강타하는 이 선수. 한국전력의 러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브 득점 1위 러셀의 장점은 정확성입니다. 2위 케이타보다 범실이 15개나 적습니다. 스파이크 서브를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욕심까지 더해져 범실이 잦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서브는 비디오 판독을 해도 범실을 찾기 힘듭니다. 강한 서브를 넣는 선수 치고 범실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확실히 가져가면서 일정하게 토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보니 러셀은 서브 루틴을 철저히 지킵니다. 손을 뻗고 심호흡을 하고 세 번째 스텝에서 점프를 한 뒤 공을 때립니다. 몇 번을 봐도 일정합니다. Yeah, I have a routine that I like to perform every time. I don't know if people pick up on it, but it gets me into my rhythm, allows me to just kind of focus. 팬들은 코수염이 돋보이는 러셀에게 슈퍼마리오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But a fun joke to say is with great mustache comes great responsibilities, and so I try and hold that to the highest standard. 서브의 위력에 더해 공격력까지 살아난 러셀은 2라운드 MVP로 뽑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차도 추위에 움츠러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한겨울이 되기 전 자동차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이 타이어 공기압을 자주 체크해야 됩니다. 공기압이 떨어지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생기고 눈 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을 트렁크에 보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워질수록 성능이 낮아집니다. 수시로 배터리 액을 확인하고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낮부터는 서서히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서울에도 반가운 첫눈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에는 눈이 날려서 진눈깨비 형태로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지만 동굴은 가도 가도 막혀 있죠.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터널의 끝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내년 상반기 즈음에나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이 확보 물량이 다른 나라보다 적고 확보 시기도 늦어 아직 동굴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국민만 전시 상황이 아니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